화사하게. 근데 우리 목사님 실랜드 모자를 쓰고 계시는 이유는? 아, 이거요? 네. 아, 이게 프로그램 성격이 네. 좀 이렇게 고고학적인 풍을 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아, 죄송해요. 아, 고고학자가 쓰는 모자인가요, 그러면? 아까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던데. 아니, 근데 아유, 저만 항상 소외감이 드는 게 네네. 여기 모자 원구 씨, 네. 우리 목사님, 그리고 네. 손정 씨도 모자 저렇게 딱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 이게 좀 그러네요. 수영 모자로 쓰세요. 모자. 같은데. 네. 아, 그래도 개인적으로 기분 좋았던 소식이 왜요? 우리 이 성서 700 계속해서 회가 거듭되는 동안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아 이렇게 뜨겁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또 영상도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워낙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결과가 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는 뭐 듣고만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또 열심히 한번 성경 공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이 보니까 지난번에도 바빴거든요. 예. 진도 나갑시다. 아, 예. 우리가 르비딤에서 혹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건 곳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불평을 했나요? 아. 아닌가요? 아닌데요? 이번에는 네. 이제 불평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네. 처음으로 이 르비딤에서 싸우게 돼요. 전투 같은 거를? 그렇죠. 전쟁을 네. 한다는 거죠? 네. 대박. 출애굽기 실제 상황? 네. 17장 8절. 출애굽기 17장 8절. 자, 리자.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출애굽기 17장 8절. 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출애굽해서 전쟁 한번 안 치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드디어 싸움이 첫 번째 싸움이 이 르비딤에서 일어나요. 아. 싸움이 일어나. 근데 아말렉이 뭐예요? 아말렉. 제가 치과 자주 다니는데 네. 아말감하고는 아이 상관없어요. 저기요. 아예예. 아말렉이 진짜 뭐죠? 뭘까요? 네. 자, 우리 성경을 보면 네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은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좀 험해요. 그러니까 지형이. 광야에다가 네. 더 내려가면 사막에다가 더 지형이 이제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근데 아말렉 족속은 그 중에서도 거의 열악한 환경인 남쪽. 예. 그것이 이제 시나이 반도 쪽인데 네. 시나이 반도 그쪽인데 이제 시나이 반도 쪽에서도 유일하게 이곳이 오아시스였기 때문에 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살았던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 그러니까 뭐 험한 곳에 살았기 때문에 싸움은 잘했겠죠. 그래서 아말렉은 이스라엘 남쪽 지역의 사막에서 살았던 뭐랄까 이제 족속? 험악한 족속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목사님 싸움에서 이겼나요? 예. 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해보기 전에. 자, 이스라엘은 지금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몇 명이 나왔어요?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잖아요. 엄청 많죠. 싸울 수 있는 60만 명. 네. 그럼 우리 르비딤 골짜기를 봤어요. 네. 보면 그 골짜기가 한 2km가 채 안 돼요. 네. 그 좁잖아요. 네. 2km에 채 안 되는 곳에서 사람이 살면 몇 명이나 살까요? 양식도 제한돼 있을 테니까. 그러면 싸울 수 있는 300명? 뭐 더 작아요? 훨씬 더 되겠죠. 1,000명? 2,000명? 그러니까 그냥 대충이에요 이거는. 네. 그냥 넉넉하게 잡고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이 1,000명을 안 넘었다고 봐요. 아~ 그럼 골짜기하고 좁고 1.5km, 2km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0명 네. 정도 된다. 근데 싸움은 엄청 잘하겠죠. 사막에서 이게 뼈가 굳은 사람 족속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성경 해석을 위해서. 싸움보다는 오합지도 60만 명하고 네. 싸움 잘하는 아말렉 정예군대 1,000명하고 싸우면 네. 누가 이길까요? 아니, 그래도 60만 명이면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요, 한 명이 600명을 죽여야 돼요. 예. 계산이 한번 나와. 600명인가? 1대 600인가? 네. 1대 600명이에요. 혼자 600명이라고요. 지금 근데... 6명한테 끌려가도 맛있게 생긴 사람이 있는 거 맞아요. 600명을 어떻게 해요? 저희 둘이 선정 누나한테 꼼짝 못 하거든요. 수능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아말렉인가요? 예.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성경에 나와요. 아. 네. 두둥 어디에 나오나요? 출애굽기 17장 13절. 아, 출애굽기 이것도 짧으니까 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네. 출애굽기 17장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와, 요 말에 의하면 우리 원근 씨가 맞췄어요. 오. 그런데 그 전에 보면 네.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산 꼭대기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어? 이기고 그 사건이군요. 네, 그러니까 손을 내리면 지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네, 네, 네. 이스라엘이 이기기까지는 어떤 결과가 있어요? 이겼다 기도. 졌다. 네. 아 그게 이겼다 졌다 야. 한 거예요. 그런데 60만이랑 1000이랑 근데 뭐 60만하고 1000명이 비슷하게 싸운 것도 아니고 아말렉이 이길 때도 있었고 네네네. 이스라엘이 이길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네네네. 이런 일이 벌어져요? 크.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네. 기가 막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3D를 하는 거예요. 오. 지형을 그래서 보는 거예요. 오. 자, 지형 사진을 한번 보면서 이제 네네네. 보면서 설명을 해야 이해가 돼요. 네, 르비디 골절 자 보세요. 으흠. 저게 이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데서 보면은 지형이 저렇게 돼요. 아. 예. 자, 그러니까 좁잖아요. 네. 좁으면 넓은 데서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60만이죠. 60만이죠.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여러 명이 달겨들으면 그러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이스라엘을 못 이기는 거죠. 근데 저렇게 르비딘 골짜기에서 싸우면 누가 싸웁니까? 성경에 보면은 앞을 친 게 아니고 아말렉 군대가 뒤를 쳤어. 남자들 네. 아. 약한 사람을 뭐 싸움이라는 게 뭐 비열한 거 저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그쵸, 그쵸. 뒤를 친 거 그러면 저 골짜기를 저 사진을 보는 것처럼 저 골짜기를 이렇게 보면서 뒤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싸우겠어요? 저 한번 보세요. 저 아스팔트 도로가 있으니까 네. 뭐 앞에 뭐 100명이 서겠어요. 뭐 200명이 서겠어요. 그럼 누구만 싸워요? 이게 양쪽에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 그럼 그쵸. 누구만 싸워요? 앞에 뭐 100명이 그렇죠. 50명이 그 사람 싸우잖아요. 네. 그럼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 당연히 아말렉이 이기죠. 고로 결론이 뭐냐? 르비딘과 같은 지형에서의 싸움은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네. 이순신 장군이 울들목에서 다 무찌렸던 것처럼 그런데 힘이 빠르는 거죠. 그런데 뭐요? 결론은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네. 지형에서의 싸움인데 이겼다.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아유, 근데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하셨다. 모세 팔은 정말 아팠을 것 같아요. 팔절에 계속 싸우는 동안. 그렇죠.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팔이 아프겠어요. 와, 벌 한 시간만 서도 힘든데.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이거 손 들기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잖아요. 한 팔 이렇게 잡고. 아,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분은 개그맨이시니까 개그우먼 네. 개그맨 네. 맞아. 개그맨 개그우먼이시니까 네. 한번 이걸 뭐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 것 좀 이상할지는 모르겠는데 재미있게 한번 저기 목사님 그런 말로 한번 해보세요. 덕기 씨도 역할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렇고 네. 두 명 세 명이잖아요. 그쵸. 알겠습니다. 지난번 네. 이렇게 해보니까 또 실감 있게 와닿더라고. 아, 재미있기도 하고 목사님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재미있게 하려고 모세는 조혜련 씨가 그다음에 우리 아론은 유혜진 씨가. 아, 성대모사로. 아, 성대모사로. 아이고, 네, 재밌겠네요. 미션을 주시네요, 이렇게. 덕기 씨 개인기, 이성균 씨? 아니요. 예, 네,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예, 동네. 아, 조금, 이제 생각 예, 동네 바보. 예, 예, 조금 힘든,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해볼까요? 일단. 예, 예, 네. 아, 팔 떨어지잖아. 우리 언제 싸움 이기냐고. 에, 조금만 기다리세요. 에, 좀만 있으면 끝납니다. 에. 아, 많이 아프시죠? 조금만 더 기다리셔야 될 거 아직 전쟁은 멀은 것 같습니다. 바보 맞죠? 예. 아유, 나 하나님 진짜 팔 떨어지잖아. 아이, 그러면은 그 제가 쟤랑 이렇게 한 팔씩 잡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개인기를 보여드리면 한 팔 정도는 제가 잡아드릴게요. 나 진짜 잡았어요. 이제 지금까지 안 잡고 가만 안 두겠어. 가만 안 두겠어. 아이, 빨리 잡아요, 빨리. 안 잡으면 이 팔로 맞으면 죽어, 그거 빨리. 여기까지. 예. 예. 아유, 저 아주 실감이 나네. 예. 예. 아, 실감이 나. 이제 진감이 나신다고요? 네. 이제 좀 시간 끝날 때 될 것 같고. 네. 자, 우리 여기서 자 르비 이제 우리 계속 의미를 찾아왔잖아요. 네네네. 항상 우리는 성경 공부에 그치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주느냐. 우리 홍해바다 뭐라 그랬어요?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 마라 쓴인새. 네. 저 광야와 같은 거 있죠. 맞나?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경우예요. 뭐냐? 싸움이잖아요. 네. 싸움인데 무슨 싸움이겠어요? 영적인 싸움을 말해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 여정을 가다 보면 르비딤처럼 영적인 싸움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먹으로 하는 싸움은 주먹이 센 사람이 이겨.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 있어요? 영적 마음으로 하는 싸움. 참 화를 참는다는 게 어렵잖아요. 네. 그런 사람은 누가 이겨요? 마음이 강한 사람이 이겨. 마음이 강한 사람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영적인 싸움 사람은 누가 이겼어요? 우리는 믿음이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영적인 싸움은 안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요. 악과의 싸움이에요. 악이 뭐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이도록 하면 좀 쉬울 텐데 육신의 이 저 몸을 입고 안 보이는 악한 영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보여야 싸우지.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르비딤의 이 지형처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이거. 그런데 이겼어 이스라엘이. 예.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악한 세력, 이 사탄의 세력에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근데 여기서 해답을 얻을 수가.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까 그 해답 나왔죠, 기도. 예. 기도. 그리고 어떤 신앙? 예수님을 나의 대장으로 모시는 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기는 거죠. 예. 아멘. 자. 까지 한 거 우리 지도를 보면서 예. 지도를 보면서 먼저 확인하고 네. 복습하고 그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자 우리 역시 이제 녹색 부분은 고센 땅 다 하시고 네. 다시 복습 홍해 바다 건너서 마라 엘림 지금 보이시죠? 네네. 예 그다음 돕가 알루스 르비딤. 예. 자 르비딤에서 이제 계속해서 시나이 반도 꼭지점 있는 부분 남쪽으로 내려오면 신의 산 여기까지 왔어요. 그 사이에 엘림이라는데 보이죠? 오. 자, 퀴즈 하나 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퀴즈. 자, 엘림에 뭐가 있었죠? 여기 맞추는 사람에게는 아주 그 상품이 하나 있어요. 정답. 네. 먼저 조금 빨리 0.1초 빨리 빨랐어. 오아시스. 오아시스인데 오아시스에 뭐가 있었어요? 르비딤 골짜기. 아니, 그죠? 마이너스 500점. 그러니까 엘림에. 네. 그럼 내가 하나는 알려줄게요. 먼저 하는 사람이 정답. 아, 정답. 예. 네. 뭐. 말씀하세요. 야자수. 아 비슷하게 갔는데. 정답. 무슨 야자수? 대추야자. 아 맞았어요. 대박이다. 아 근데 이걸 맞추면 그렇게 기쁜가요? 그래서. 예? 대추야자. 이게 뭐예요? 아, 그 대추 진짜 대추를 갖고 있는 게 예. 그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네. 중동 지역에 대추 야자인데 그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종려나무 가지를 했는데 종려나무가 대추 야자예요. 아. 그러니까 대추 모양으로 됐다고 해서 대추 야자예요. 아. 똑같은 건데 이게 인터넷 뒤져 보면 네. 이게 종합 영양제예요. 그래요. 이게 뭐 없는 게 없어요. 아. 영양제가. 그래서 하루에 두 알만 먹으면 돼요. 네. 맛이 어떤지 궁금하죠? 아니, 네. 영양소는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맛만 빠진 거 아닌가요? 아. 그래서 이게 그중에서도 여리고의 대추야자가 아주 유명해요. 이게 여리고의 대추야자예요. 최상품을 내가 갖고 왔어요. 뭔가 국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엘림에 뭐가 있다? 대추야자. 대추야자. 네, 대추야자 몇 개? 두 알. 빠르게 두 개씩. 두 알만 먹으면. 70주가 있었다. 오. 대추야자가 70주가 있어서 우리 복습하는 금에서 마침 내가 네. 간 거 하나. 먼저 우리 홍구 씨. 아, 좋겠다. 맛을 한번 봐봐요. 아, 세상에. 아, 정말 맛있는 거. 모든 사람들. 아, 모든 맛있게 먹잖아요. 아니, 모든 사람도 품으라고 했으니까 먼저 주는 걸 상품을 하고. 아.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자. 어떤가요, 맛이? 먹어도 될까요? 목사님, 저도 한번. 네네. 감사합니다. 오, 대추야자. 예. 어때요, 맛이? 맛있어요. 맛이 어떻습니까? 맛있어요. 너무 달죠. 설탕 덩어리인데 네. 그 아, 그래요? 어떤 분들은 맛을 보고 이 설탕에다 절였냐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체 그대로 맛있는 거예요. 진짜 맛있네요. 네, 아. 칼로리가 높아서 이 자연 발효돼. 더운 그 성경 지역에 다 덥잖아요. 더운 지역에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 그 뭐지 이렇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잘 체력적으로 견딜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자, 또 맛있게 네. 먹었으니까 아, 먹은 만큼 예. 네, 힘을 내서 예,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분이. 자, 힘을 내서 그러면 아, 이제 르비딤 떠나서 네? 신의 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자, 신의 산이 정확하게 어디일까? 또 나올까?
이것도 또 성경을 통해서 한번 오.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아.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 출애굽기 19장 1절. 제가 제일 빨리 찾았어요. 네, 먼저 찾은 사람. 네, 대추 야자 먹고 흥이 나네요. 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떠난 지 몇 개월 만에? 3개월. 3개월, 3개월 만에 드디어 이제 시내에서. 또 이제 이 시내산은 또 혼돈하기가 쉽기 때문에 호렙산, 예. 뭐 하나님의 산 똑같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 괜찮겠습니다. 예, 예. 자, 이스라엘에서 이제 시내산까지 왔는데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친 곳은 많기 때문에 시내산 앞에 바로 앞에가 시내 광야예요. 너무 부끄럽네요. 저는 원래 네. 시내산이라고 해서 시내 광야 이런 지명이 아니라 시내산이라는 줄 알았어요. 시내 있는 산? 네. 시내. 아, 시내산. 아, 신신. 네. 정말, 네, 정말로 네.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자, 그러면 부끄러워하세요. 네. 네. 아까 몇 개월 만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3개월. 3개월. 근데 제가 출발지 라암세스부터 이 시내산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제벨모사인데 사실은 이 시내산이 여러 군데 주장이 되고 있어요. 어.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한 12군데가 있는데 그걸 좀 압축하면 한 3군데.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오즈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제벨무사라고 그래서 성지순례 때 가는 시내산, 그 다음에 이제 그 르비딘 골짜기에서 보면 또 하나 높은 산이 있어요. 세 개가 압축이 되는데 우리가 살펴볼 시내산은 그 중에서 많은 학자들이 가장 그 이곳이 시내산이다라고 하는 곳 제벨무사, 예, 거기를 우리가 이제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벨무사. 제벨무사. 무사는 모세. 제벨은 산. 그러니까 무슨 산이에요? 모세. 모세산. 제벨무사라고 하는 그러한 신의 산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예. 거기는 그곳은 라암셋에서부터 이곳까지가 대충 재보니까 500km가 돼요. 오, 엄청 먼네요. 장난 아닌데요? 이거를 3개월 거쳐서 갔다 와. 그러니까 네. 이게 하루에 90일 정도니까. 네, 90일 정도니까 하루에 자, 우리 몇 킬로? 우리 사수자라는 9545, 9545, 5.5km. 아, 야, 뭐 이렇게 하니까 다 되는데? 아니, 확실히 산수머리구만. 네. 그래, 나도 뭔가 잘 안 해오지는데. 아, 산수자니까. 네. 자, 근데 이제 한 5.5km 간 거예요, 사실. 왜냐면, 뭐 개인으로 가면 한 25km, 20km 가지만 한 250만 명이 가니까. 그쵸. 하루에 한 5.5km 계산하면 많이 간 거죠. 네, 많이 뭐 양도 몰고 가야 돼. 맞아, 맞아. 그래서 하루에 그만큼 갔다. 그래도 이게 굉장히 힘든 여정이에요. 사실은. 하루 종일 걸었겠네요. 예, 그렇죠. 아우. 자, 그러면 네. 현장, 시내산이 어떤 것인지 네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제벨무사가 네. 어떤 곳인지 한번 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벨무사. 예. 직접 눈으로. 네. 산이 진짜 확 보이네요, 산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데요. 저건 지금 차로 이동하는 거니까.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길이고요. 네. 시내산 이제 가까이 갈수록 이렇게 네. 이제 험해요. 아, 세상에. 시내산은 아닙니다 아직. 네. 아직은? 시내산에 가니까 이제 시내산 이제 가까이 다 왔어요. 아. 자, 그리고 저기는 이제 시내산이에요. 오. 이제 시내산인데 나무 한 폭이 없죠. 네, 그러네요. 다 그냥 아주 그래서 돌로. 색다른 모습의 이 시내산을 볼 수가 있어요. 아. 그 태양이 딱 비친. 그리고 저곳이. 저곳이 바로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거예요. 어머나. 지금 이거 낙타를 타고 가고 있죠? 네. 넓은 지역. 저곳이 바로 시내산 앞에 있는 그 시내 광야예요. 저곳에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진을 치고 있었고. 아이고. 이제 모세는 이제 저기를 떠나서 시내산 올라간 거죠. 네. 시내 광야의 모습을 멀리에서, 시내산 쪽에서 바라본 시내 광야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난하겠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 보면 네. 저기 아주 장관해요. 바위가 아주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시내산 전에 올라가는 지점인데 네. 시내산 올라가려면 저기가 한 1500m 고지예요. 그러니까 1500m부터 이제 그 걸어서 올라가고 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낙타를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 곳인데 네네네. 네. 염소도 있고 염소도 조금 길러요. 조금씩 풀은 귀하지. 목사님 낙타 타고 올라가시지 힘들겠네요. 낙타가 좀 올라가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염소는 올라갑니다. 모세는 네.
어디서 올라갔느냐. 내가 어떻게 나가느냐. 진짜 못... 그래서 안 올라갔어요. 아, 목사님 그러면 다음 여정을 걸어서 가신다는. 제가 저기를 글쎄요. 한 네. 40번도 더 갔을 텐데. 와. 와. 저기가 뭐냐면 네네. 아시영처 저기가 고백의 문이에요. 고백? 내 죄를 알렸다. 아. 그래서 그 고백을 한 사람 말이 저리 갈 수가 있어요. 아. 통과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도사가 딱 지키고 있다가 네. 내 죄를 고백해야 이 길로 통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 저곳이 모세가 올라간 길이에요. 아. 그러니까 순례객은 저 길로 안 가고. 목사님은 저 문이라. 고백의 문에서 어떤 고백을 하셨어요? 고백 안 하고 갔어요. 그럼 못 가셨겠네요. 그때는 네, 수도사가 뭐 화장실에 갔는지 없어요. 아, 아이고, 그냥 없을 네네. 때 그냥 갔어요. 아. 그래서 이제 고백의 문으로 이렇게 불려요. 아. 그래서 올라가면 저리 이제 꼭대기에. 와. 그 일출이 아주 장관이에요. 예. 야, 진짜 하늘이 멋있네. 하늘과 되게 가깝겠네요. 와. 그래서 신해산 정상에 올라가면. 네. 석양이죠? 이제 새벽에 한 2시에 가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여기 한라산하고 백두산하고 중간이라고 했잖아요, 높이가. 네. 그럼 이제 많은 순례객들이 이제 2시쯤에 올라가면 네네. 해 뜨기 전에 도착하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해 뜨는 모습을. 아, 일출을? 네. 보려고. 네. 네. 저기서 어떤 찬양을 가장 많이 부를 것 같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 해 뜨는 데부터. 실로와. 그거는 무리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온의 영광이. 아. 그 다음에 이제 참 아름다워라. 그것도 많이 부르고요. 외국 사람들도 참 저렇게 덥고 많이 오네요. 네, 많이 와요. 근데 해가 드디어 뜨잖아요. 세상에. 예, 저기 뜨면 햇빛에 의해서 뒤에 시내산이 쫙 그냥 막 붉은색으로 물들잖아요. 와. 아이고. 나무가 없으니까 아주 색다른 모습의 그 일출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보면 깜깜할 때는 배는 게 없잖아요. 그쵸. 네. 배는 게 없이 한 3시간을 올라간단 말이에요. 배는 게 없이. 그러다가 아침에 해가 딱 뜨면 자기도 놀래. 내가 이만큼 높이 올라왔나. 와. 응? 그만큼. 그러니까 보고는 못 가요. 3시간을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낙타 타거나. 와. 아, 진짜 힘들겠죠. 근데 모세는 거기를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예. 그렇게 이제 그런 모습. 시내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다. 나무 한 포기 없는 돌산이죠. 돌산 완전 돌산이죠. 목사님 저기 40번을 가셨다고요? 40번을 가셨다. 와, 대박이다. 야, 어떻게 40번을 올라갔어요? 저희도 자, 지금 봤을 때 힘든데 예. 드디어 이제 이렇게 시내산을 또 눈으로도 봤어요. 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모세가 네. 저 시내산에 저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 네. 목소리 들은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요것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예. 예.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네네.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받았는지. 자, 출애굽기 19장 5절. 바로,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게 축복의 말씀인가요? 야, 엄청난 축복이죠. 그쵸. 우리 보여. 너희 나라는 제사장과 같은 나라가 될 와. 것이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백성, 내 백성이 되겠다. 네. 계속 원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엄청난 약속된 축복이죠. 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러한 큰 축복을 주겠다 하는 와. 그 말씀을 모세가 어디서 받았다고? 시내산.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네. 자,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 반응. 자, 우리 이제까지 경험을 보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안 봤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까지 이스라엘 경험을 보면 이스라엘은 네. 어떠한 반응을 했을까요? 이렇게 분명히 축복의 말씀이지만 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 탐탁치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까지 불평과 불만을 그렇지. 일삼았던 이스라엘 예. 백성은 예. 이거를 보면서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성경에서 답을 네. 한번 찾아봅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 돼요. 네네. 19장 8절. 이제는 우리 또. 예, 제가 읽어볼까요? 네. 아니, 거기는 읽었으니까. 고백을 하시라. 목사님 고백하셔요. 죄송합니다. 선정 씨. 네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네. 우와, 순종했네. 저 어때? 이제까지 하고는 영 다르죠? 네. 우리가 행하겠다는 거야. 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내가 이제까지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도 전하고 또 저 이렇게 인도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겠다. 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직접 나타나신 네. 거라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황송하겠어요. 아, 네. 그런데 내가 나타나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준비. 네,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네네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마음의 준비. 네, 마음의 네. 준비죠. 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나를 만나려면 너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하게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내가 임할 건데 내가 너희 처음에 임할 건데 너희들이 먼저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가 뭐냐? 정결한 모습으로 먼저 준비를 하고 만나자. 그 정결한 모습이 뭐냐면 성경에는 네. 옷을 빨도록 했어요. 아, 옷을 빨래를? 빨래를 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광야, 네. 사막, 맞아요. 아까 시내산도 봤잖아요. 네. 그렇게 돌, 네. 물이 없는데 빨래를 어디서? 물을 그렇죠. 어디서? 네. 건조기도 없는데 아, 저번에 그 볼일을 보고 뒤처리를 예, 예. 모래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 모래로? 모래로 또 옷을 빨지 않을까요? 아 모래로? 진짜요? 아이고 저 목사님 이렇게 쳐다보시는데요. 자, 자꾸 저를 그런 당면한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일단 네. 물이 귀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하나 이왕 질문을 했으니까 사막에 사는 베두인들은 세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세수는 하겠지만 물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모래를 해요? 모래를 해요? 진짜? 그래서 네. 또 빨래하는 사진하고 그 다음에 그 베두인들이 특별히 세수할 때 있잖아요. 예. 비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비누도 없잖아 사막에. 그렇죠. 그 동영상이 있어요. 와. 아마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아유, 아마 목사님이 조금 거짓말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영상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빨래하는 장면 한번 볼게요. 오, 네. 자,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저게 네. 주위에 뭐 나무 있고 그런 데 아니잖아요. 바닥이 이제 모래거든요. 예. 그 뒤가 지금 천막 약간 예. 보이고 있고요. 예. 자, 보세요. 저렇게 빨래를 하는데 물을 많이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걸 보셔야 돼요. 아주 그냥 저 작은 물로 네. 부득이 빨래를 해요. 네. 그러니까 빨래 자주 할 수가 없죠. 그만큼 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옷을 빨아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하고 옷 빠는 거하고? 아까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청와대를 간다. 그럼 어떻게 갑니까? 옷을 빠셔야죠. 그렇죠. 아주 그냥 다 단정하잖아요. 높은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예배를 하러 갈 때 주일날 예배를 갈 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가장 단정하게 입는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옷을 빠는 가운데서 내 마음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지금 만나려면 응? 있는 옷이지만 뭐 그렇게 비싼 옷은 아니지만 이게 단정하고 깨끗하게 저 행위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빨래를 하라는 거고 그리고 이거 옷은 성경에서 신분을 말해요. 그리고 자기의 행동을 말해요. 행동을 이 방송이라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행동을 뭐 같이 이렇게 하면 뭐 같이 예 맞든 뭐 알아서 들어요 그냥 항성이라 뭐가 하자 항성을 뭐 같이 하면은 옷이 어떻게 돼요? 더러운 게 다 묻잖아요. 그쵸. 그 세상에 온갖 때를 다 묻은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로 옷을 빠르라고. 아, 그리고 세수도 마찬가지고 세수도 정결하게 하는 방법 그런 마음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세수하는 거 한번 볼게요. 오와. 참으로 귀한 사진. 너무 귀한 일. 자, 저게 지금 네. 사막에 풀같이 유일하게 자라는 님스라고 하는 네네. 식물이에요. 님스. 님스라고 하는 식물인데 지금 저 베두인이 예, 지금 이제 세수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걸 땁니다, 열매를. 어머나. 따서 비벼요, 저렇게. 저 비누를 만드는 거죠? 예. 아. 비벼요. 예. 비빈 다음에 이제 물을 부어요. 예, 물을 저렇게 붓고. 아주 좋고. 비벼요, 이제 막 비벼. 이렇게 비비면 에? 신기하게도. 어머. 예. 어머, 거품이 나와. 세상에. 어이구. 신기하죠? 우와. 야 거품도. 세상에. 자, 저래가지고 저 비누로 쓰는 거예요. 자. 대박이다. 네. 저런 그 모습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때는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만나야 되느냐. 아. 왜냐면 광야에서 만나는 거니까. 네. 시내산 광야에서. 아.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만나기 전에 저렇게 먼저
정결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시킨, 만나기 전에 준비를 시켰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가, 목사님, 네. 왜 하필 많은 장소 중에서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우와. 그런 메시지가 시내산에서 펼쳐졌을까요? 시내산에서 펼쳐졌을까요?